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백미디의 씨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앱은 진짜 대박이에요. 다들 아다시피. 스와이프 앱은 진짜 대박이에요. 아,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아, 진짜야. 진짜야.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쓰셔도 돼요. 여자친구 없는 남자들은, 여자 꼬실 때 대박입니다. 여기 여자가 굉장히 많아가거든요. 자, 자꾸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미쳤다, 뭐 하지 마라, 뭐 이것만 하는 방송도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 치시면 바로 블랙,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고 내 방송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나 쳐드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획기적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스와이프 앱이라는 거예요. 스와이프 앱. 자, 자꾸 개드립 치는 분들 그냥 다 블랙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거시면 바로 블랙 쓰레기통이에요. 아시겠죠? 너도 블랙 당하고. 자, 뭐라 하지 마세요. 스와이프 앱이 뭐냐면 진짜 얘들아 좋은 거야. 뭐냐면 너네들이 그냥 막 홍대 나가서 꽂을 필요 없이 그냥 앱 하나로 여자랑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어플입니다. 예? 보시면 이번에 그 뭐야 여성 모델 그거 막 여러 사람들도 막 진짜 모델분들도 여기 스와이프 앱을 하고 있고 여러 예쁜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나가시지 않고 그냥 카톡 하면서 스와이프 해가지고 여자분으로 따가지고 그냥 만나가지고 예? 그렇게 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좋은 앱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들 좀 스와이프 앱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여자 한 명을 꼬셔가지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얼려버리고 일단 약간 병신들 그냥 내 까는 새끼들은 여기에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나를 그냥 아예 그냥 싫어하는 새끼들 다 블랙시키고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너 블랙 꺼지고 잠시만요. 일단 위에부터 조금 블랙을 좀 하고 갈게요. 그래야지 채팅창이 좀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스와이프 앱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이쁜 여자가 있는지. 여기서요 시청자들이랑 바로 소개팅 바로 주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가볼게요 한번. 자, 봐봐. 이게 존나 좋은 게 뭐냐면, 클리어 한 방으로, 어디 갔어? 잠시. 넘기, 뭐야, 이거. 넘기면 여자 얼굴이 나와, 얘들아. 이거 대박이야. 알바 아니. 자, 이렇게. 와우! 좀 예쁜 분으로 할게요. 예쁜 분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금 다른 분을 좋아하고 하니까. 누구로 하지?
자. 자, 마음에 드는 분은 아직 없어요. 계속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일반인이고, 여러분들 데모 같은 거 없습니다. 여기 가입하신 분, 여성분들 랜덤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뭐야, 로이조 사진인데? 자, 얘들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잠시만 여러분들 가리고 여러분들이랑 소개팅 할 사람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됐죠? 여러분들이랑 소개팅 할 사람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되겠다, 얘들아. 진짜 리얼로 간다. 기다려봐. 이게 제가 윈도우 10이라 가지고 이거 지금 잘 안 되거든요. S플레이랑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리얼로 갑니다. 지금 약간 와, 외국인도 있어. 외국인 여자분 이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바로 스와이프 앱입니다. 많이들 다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스와이프 앱. 스와이프에 많이 좀 다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잠시만. 어! 대박 얘들아. 대박이다. 찾았다. 씨발. 제가 이분한테 한번 선물 한번 보내볼게요. 잠시만요. 사랑 한번, 아니 사랑이래. 선물 한번 보내볼게요. 잠시만요. 진짜 이쁜 분 찾았어요. 일단 선물 보내놨습니다. 자, 제가 일단 선물 보내놨어요, 여러분들. 반응할 거예요. 자, 반응할 겁니다. 잠시만요. 됐어! 자, 선물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선물을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선물을 보내줬거든요. 자, 좋아서. 대박. 자. 계신가요? 진짜 리얼입니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줘가지고 이분이 반응을 하면 이렇게 대화, 카톡처럼 대화로 돼가지고 연락처로 따고 만나고 연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정말 좋은 앱입니다. 소개팅 어플 스와이프 앱. 많이들 다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들 다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저기 지민님, 저기 지민님. 자, 일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내 베스트라이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저인 거를 밝히고, 그 다음에 저를 아시는지 물어보고, 안다 그러면, 시청자랑 엮어주는 걸로. 어때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아,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쁘게 생겼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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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진짜 훈훈하게 생긴 거예요. 훈훈하게 생긴 거예요. 자. 혹시 나이가 몇 살이세요? 혹시 나이가 몇 살이세요? 자, 혹시 나이가 몇, 딱 물어봤습니다. 네. 자. 자, 불법 아니고요. 자, 일단 계속 할게요. 혹시 나이가 몇 살이세요? 자, 불법 어플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블랙 할게요. 아닙니다. 자, 블랙. 아닙니다. 아까 일반인들 봐서 사진을 봐서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 저기 지민님, 자, 자 일단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 혹시 BJ 철구라고 아세요? 24살, 24살이래요, 24살. 자, 24살, 좋습니다. 자, 24살이랍니다. 24살. BJ 철구라고 아세요? 자, 일단 물어봤어요. 저에 대해서. 자, 물어봤어요. 자, 그만하세요. 드립 그만치세요. 자, 그 사건만 아니고요. 제가 그 BJ 철구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일단은 저인 거 밝혔어요. 일단 저인 거 밝혔습니다. 자,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자, 대답이 없어요. 자, 지금 대답이 없습니다. 왜 대답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 그건 악마의 편집이고요. 혹시 아프리카 아는 사람 중에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소개팅 하실래요? 잘다 물어봤어요. 잘다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와이프 앱입니다. 스와이프 위에 스와이프 소개팅 어플 많이들 다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와이프 다운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자, 일단 물어봤어요. 자, 일단 물어봤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어요. 아, 세아는 아니고요. 제 아는 사람 중에 굉장히 약간 강동원 닮은 사람이 있어요. 소개 받으실래요? 자, 이렇게 여자랑 대화를 하면서 만나시고 연인이 될수 있습니다. 소개팅 어플. 이제는 뭐 홍대 나가서 여러분들 번호 따고 헌팅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와이프 앱에서 여러분들의 채팅 치시고 만나시고 그 다음에 연인 관계로 발전시키시면 됩니다. 스와이프 앱이 이렇게 좋아요. 자, 일단 물어봤어요. 네, 강동원 닮았습니다. 아, 일단 스와이프 앱은 메시지가 되니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여기서 메시지 한번 해보세요. 자, 좋았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분이랑 소개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제 카톡으로 여러분들 스와이프 앱 다운받으셔서 자신의 프로필 링크를 제 카톡에 보내주세요. 외지래. 자, 스와이프 앱 다운받으시고 자신의 프로필 링크를 여기에다가 보내주세요. 자, 여기로 보내주셔서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엮어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여기 카톡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자신의 프로필 링크 제가 엮어드립니다. 여기로. 자, 자신의 프로필 링크를 외지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분 여자랑 엮어드릴게요. 정말 여성분들도 하기 좋고 남성분들도 하기 좋습니다. 많이들 스와이프에 다운받아 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외지래 0306 여기로 카톡 보내주세요. 자신의 프로필 어플. 왔다! 사진도, 아, 진짜 많이 온다! 자,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자, 프로필 링크. 자, 프로필 링크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프로필 링크 빨리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바로 엮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랑. 자,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엮어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랄게요. 장난 카톡 보내지 마시고 스와이프 앱 자신의 프로필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좀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스와이프 앱 프로필을 자신 거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면 혼쭐 납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자. 자, 자신의 스와이프 앱.
그 프로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여성분과 바로 엮어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좋은 기회입니다. 빨리 다운받으시고 프로필 사진 보내주세요. 프로필 사진. 자, 빨리. 자, 보내주세요. 장난감도 고소합니다. 자, 스와이프의 자기 프로필 그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빨리 좀 보내주세요. 자, 빨리. 스와이프의 프로필 사진. 스와이프에 다운받은 스와이프에 프로필 사진 보내주세요. 자기 사진 보내지 마시고요. 자, 빨리. 자, 스와이프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다운 좀 부탁 좀 드리고, 소개팅을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성분들이랑 소개팅하고 싶을 때,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이랑 소개팅을 하고 싶을 때 다운 가능하니까 많이들 다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스와이프 프로필 사진 보내주세요. 자신의 프로필 링크. 아, 장난 카톡 너무 많이 온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게 장난 카톡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장난 카톡이 너무 많이 오고 있으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그러면 이거는 자 자 일단 이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스와이프에 이거 많이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청자 수 개드립 하지 마시고 니들 주인이나 신경 쓰세요. 자, 이렇게 스와이프의 소개팅 많이들 다운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우리 많이들 스와이프의 소개팅 어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운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정말 좋은 어플이에요. 여자 바로 손잡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돼가지고 많이들 스와이프 소개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운 좀 많이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장난 카톡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장난 카톡 보내신 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거의 한 200명 정도 보내셨는데 200명 다 싸그리 고소해서 저 다른 쓰레기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난을 했고 전 분명 방송에서 말했어요. 저 합의금 벌겠습니다. 그냥 합의금 벌게요. 아시겠죠? 장난 카톡 보내신 분들은 다 싸그리 고소할 테니까 돈 많이 벌어놓으세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정의구현 할게요. 정의구현. 자, 일단은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벌이냐? 담배 필 동안 이거 계속 보세요.